오늘의 시작 기도로 집회에서 39장 20절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 보시니 그분 앞에는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 아무도 이게 뭐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제가 이 집회에서 읽는데 네. 고개가 저절로 이렇게 끄덕끄덕 네. 해지셨나 봐요. 네. 이 말씀이 네. 네. 아무튼 네. 순서에 의해서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네, 부탁드립니다. 시들해진 관계, 지겨워진 사랑에 대하여. 인간관계와 사랑은 모두 너와 나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한쪽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점점 소원해지다가 결국 멈추게 됩니다. 관계의 지속을 위한 생명력은 너와 나의 서로를 향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자기 개방과 자기 수여에서 나옵니다. 관계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향한 나의 과도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멈춰버린 관계는 온기를 잃고 서서히 식어갑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런 노력에 맞춰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용히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똑같은 감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나간 감정에 파묻혀 나의 평화와 고요함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미 지난 관계들과 사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세요. 그대를 성장시켜준 고마운 인연입니다. 그대는 오로지 지금 현재의 관계와 사랑에 집중하세요. 꽃이 피어 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서 생각 읽기를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네. 이 생각 읽기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참 제 스스로 네. 참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네. 별별 생각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썼구나 네. 그런 게 느껴져서 혼자 재밌으세요? 네,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이제 대생적으로 생각이 많은 네.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네. 이미 생각을 이렇게 불 다 꺼놓고 이렇게 촛불을 항상 켜놓고 촛불이 흔들리는 춤을 추는 그 촛불을 보면서 응시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앉아서 그래서 정리된 생각을 쓰죠. 글로 네. 옮기죠. 네. 근데 이 작업이 글로 옮기는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네. 생각은 그때 왔다가 가요. 네. 정말 바람처럼 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왔다가 않으면. 지나가요. 네. 네. 근데 그 왔다가 지나가는 생각 중 어떤 생각들 중에는 네. 제가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정리된 생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 생각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때 촛불을 응시하면서 앉았던 생각의 깊이만큼 내려가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생각은 그때 아주 저의 상황에 맞춰서 아주 깊게 들어가고 그 당시 읽었던 책이며 봤던 영화며 막 이제 이런 거죠. 네. 선생님께서 네.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단절된 관계가 있죠. 나는 아직 원치 않는데
관계가 단절된다. 그럴 수 있죠. 아쉬운. 네. 아쉬운. 네네. 또는 선생님께서는 단절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데 저쪽에서 네. 좀 더 인연이 이어지기를 네. 그런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죠. 네. 그런데 인간 관계라는 게 관심과 호기심이에요. 네. 서로. 서로예요. 서로가 네. 어느 한쪽이라도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나는 저 사람에게 나를 이만큼 열어 보이겠어. 나를 설명해 주고 싶어라는 그 자기 개방의 의지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아니면 많은 부분을 저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어라고 하는 그 나를 주고 싶은 자기 수여의 의지. 네. 이런 것들이 촛불처럼 타오르는 게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데 이게 그게 지속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마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저의 실수였을 수도 있고 그 실수를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안 됐던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사소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상처가 너무 깊었겠죠. 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노력은 했어요. 그 관계를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너무나 좋은 분인데 서로의 어떤 생각 차이 그 생각 차이 그 다름을 그분도 저에게 틀렸다고 했던 것 같고 저도 그 다름을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싸웠던 적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자존심의 심한 스크래치가 깊이가 상처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그 단순한 싸움 하나로도 끝나는 게 또 인간관계예요. 그러게요. 수십 년이 지나도 네 20년이 넘은 인연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런 노력은 필요해요. 네 노력은 필요하죠. 제가 감정적으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끝. 이건 쿨한 게 아니에요. 이건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아깝고 귀한 존재라면 사과하고 아니면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하려는 노력은 필요한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는 보내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나 봐요. 진짜 관계 속에. 믿기 싫죠. 혈연 관계도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 관계를 꽃에 비유하고 촛불에 비유하기를 좋아해요. 봄에 봄꽃이 화려하게 폈어요. 아, 봄꽃이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을 선사했고, 그리고 그 봄바람에 하늘하늘 춤을 추는 꽃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네. 그런데 그 꽃이 떨어지잖아요. 네. 바람에 그렇게 춤을 췄던 그 바람에 꽃잎은 또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사라지죠. 그 꽃을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나를 두고 떠났다고 꽃을 보고 원망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네. 이 촛불을 잘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촛불은요, 이보다 훨씬 전에 선물 받은 초예요. 네. 처음에는 이 촛불 역시 밖에서 훤히 보이게 활활 잘 타올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다 타서요. 이제 밖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희미하게 네. 온기만 느껴질 정도예요. 언젠가 이 촛불은 다 타서 더 이상 저에게 빛을 밝혀주지 못하겠죠. 제가 이 촛불을 원망할 리 없죠. 원망할 리가 없죠.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꽃에게도 떠난 꽃에게도 감사하고 다 타버린 촛불에게도 초에게도 감사할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아직 이 관계를 끊고 싶지가 않아. 난 아직 너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남아있어.
그러니 너도 나한테 관심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라는 건 욕심이죠. 욕심이고 강요예요. 그런 강요가 통할 리가 없어요. 네. 인간 관계에서. 그럴 때는 아 여기까지구나 하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신의 마음이죠. 신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네, 아 진짜로요. 네. 가시는 그런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치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틀림없이 울어요. 혼자. 하지만 보낼 때는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게 그 나에게 촛불처럼 나를 밝혀줬던 좋은 인연에게 인연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꽃길을 걸어가시라 라고 보내드리는 이 시인처럼 쿨하게 의연하게 하지만 예의 있게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회자 정리라. 만난 사람은 필히 헤어지게 돼 있고 거자 필반이다.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떠났다가 돌아오고 돌아왔다가 떠나는 게 인간 관계다. 이 불교 용어인데 또 제가 이제 불교 용어 이제 쓰고 노자막 하면 아 신부님이 예수님 말씀이나 좀 더 많이 해주시지 전하지 왜 저렇게 부처님 말씀에 빠져갖고 빠진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좋으니까 네. 예, 이게 열반경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동양인으로 한국인으로서 가슴에 와 닿아요. 네.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생자 필멸이요. 태어난 자는 죽게 마련이고 네. 사필 귀정이다. 네. 모든 일은 틀림없이 옳게 돌아가게 된다. 자, 제가 관심과 호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 관심과 호기심으로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어? 관심이 생겨야 되고 저 사람은 무슨 꽃을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호기심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는 아주 중요한데 네. 이 인간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뭘까요? 인간에 대한 관심인데 바람직한 관심을 가져라. 그에 대해서 또는 그녀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네.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사람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그 의도와 목적이 달성됐을 때도 끝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고. 네, 그러네요. 그래요. 어느 날 정말 한 20년? 한 10년 좀 젊었을 때 얘기죠. 네. 젊었을 때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어떤 친구한테 저녁 하면서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갔어요. 아니 어쩐지 살아있었어? 하고 이제 정말 어색할 정도로 멀리 있는 친구가 저녁 먹자고 해서 이제 갔죠.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아. 결혼한다고. 이 친구가 모든 친구들을 다 담쌓고 이렇게 혼자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친구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 저쪽에. 면이 좀 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친구들을 막 급하게 모아서 또 우리 친구들이 갔어요. 가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또 소식이 끊겼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그 친구의 그 성향이라 그럴까요? 얄밉죠. 네. 그런데
그 친구는 어쨌든 의도와 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네. 아, 그래서 의도와 목적 대신 관심과 호기심인데 바람직한 관심이다. 바람직한 관심이 뭘까? 자, 이 관심이 과하면 집착이 돼요, 또.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관심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 왜냐면 이 연인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제 식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제 우선 엄마와 자식, 아이의 자식 관계 어렸을 때 그것도 아이가 엄마에게 의도하는 거 목적하는 거 하나도 없이 네. 그냥 엄마만 있으면 즐거워요. 깔깔깔깔. 네.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엄마 어디 갔을까? 엄마만 있으면 즐거워요. 엄마도 아이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네. 자, 제가 오늘은 인간이 인간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가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마르코 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자, 군중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와서 예수님은 배를 준비해라 네. 해가지고 배를 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네. 예수님을 보려고 네. 왜 왔는가가 쓰여 있어요.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병고치도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도 중풍 환자도 손이 오르다는 병, 화해라는 병도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에 눈도 떠주게 했고 청각자인 귀머거리도 치유해 주셨고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도 살려내고 그러셨죠. 어. 자, 그들은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다시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마저도 우리가 예수님마저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네. 우리의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 네. 기도는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 비우기인데. 그런데 기도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채우려고 달성하려고 기도가 받쳐질 때 그 기도는 기복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명이 내려지지 않, 내 뜻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여기 루카복음 이제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사람은 하나뿐이 없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께 이 외국인, 이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 얘기를 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육신의 치유죠. 네. 육신의 치유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의도와 목적이 달성된 다음에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에서 끝났고 이 사람은 치유를 넘어선 구원에 이르던 거예요. 자, 이 나머지 사람들 아홉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머지 사람 아홉은요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서 있어요. 바라빠가. 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가 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네. 바라빠요. 바라빠를 네. 풀어주라 그래요. 하죠.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하니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 불과 일주일 얼마 전에 호산나 틀림없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찾아가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운명의 잔을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십자가라는 운명을 받아들이셨어요. 건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거죠. 이 사람이 빨리 이 메시아라는 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네. 빨리 군사를 하늘의 군사를 모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리더로서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저 로마 저놈들을 물리쳐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들은 바로 배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해서 예수를 죽여요. 더러운 영이 맨 처음에 호숫가에 몰려왔을 때 더러운 영이 알아봐요. 그러면서 더러운 영, 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라고 더러운 영이 막 소리를 쳐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하셔요. 하지만 더러운 영들은 계속 그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왜냐? 이 밀려든 군중들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 사람의 신호를 밝혔을 때 예수가 메시아처럼 행동하게 해주기를 하는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의 방식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에게는 죽음밖에는 돌아올 운명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더러운 영들의 속임수라고요. 네. 그들의 의도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 참 쉽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니까 준비하십시오. 너무 큰 쇼크 받지 마세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겠지만. 기대를 한 만큼 실망하게 돼요. 네. 그리고 기대한 만큼 그 관계는 빨리 끝이 나요. 과거의 인연은 진달래꽃을 뿌리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노력했는데 안 되면 그렇게 우아하게 기품 있게 멋지게 이별을 하는 거 좋아요.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분들이 우리 한국 신자분들이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한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신부들을 정말 과할 정도로 대접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신자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런데 그 세상에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고요. 그들이 이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했을 때 기대 없이 그냥 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그 신자들이 원하는 신부 상대로 수도자 상대로 살려는 무언의 프레셔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게 안 그렇게 안 되면 또 실망하시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도 많고 그렇죠. 기대하면 안 돼요. 하지 말자. 네. 그냥 만나면 그냥 즐거운 거 그렇게 끝내요. 네. 그게 친구예요. 친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고
만나면 즐거우면 그걸로 됐어요. 더 이상 친구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네. 오늘은요. 오늘은 마침 기도로 영광송 대신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말로 제가 한번 들었는데 원어로 들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러시아 말이 이 시는 또 네.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 말이 안 되니까 불행하게도 근데 이제 조금 더 서양 언어로 하면 좀 더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 버전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사람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기쁨과 감사로 남을 것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Should this life sometime deceive you? 가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Don't be sad or mad at it. 그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On a gloomy day, submit. 슬픈 날에는 받아들이십시오. Trust that fair day will come. Why grieve you? 즐거운 날이 틀림없이 오고야 말 것이니 왜 슬퍼합니까? Heart lives in the future, so what if gloom pervade the present? 우울함이 아무리 현재를 가득 채우고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미래를 살아가고 있으니 All is fleeting, all will go. 모든 것은 순간이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What is gone will then be pleasant. 지나간 것은 훗날 기쁨으로 여겨지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